학교에 아들을 데리러 간 학부모가 교사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베트남 매체 살루아는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평소 옷을 좋아하는 A씨는 외출할 때마다 자신을 한껏 꾸미곤 했는데요.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가 어린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갈 때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봐 아들의 친구들이 오늘은 엄마가 무슨 색 립스틱을 바를지 내기하면서 놀려라고 불평을 할 정도였다는데요. 하지만 A씨는 어린 아들의 투정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학교를 향했고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뜻밖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옷차림이 적절치 못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는 담임교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어 슬펐다라면서 이 옷이 그렇게 야하고 부적절한가요? 라며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지적받을 정도는 아닌데 옷을 입는 건 개인의 자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해 주었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아이를 데리러 오는 엄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학교에 저러고 가는 건 좋지 않다라며 담임교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